Hi everyone. 안녕. 그냥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뭔가 머쓱해서 BGM을 좀 찾아 틀었습니다. 귀여운 BGM. 사고 친 강아지 노래 같다고요? 지금 저는 오사카에 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와 있고요. 오늘 오코노미야끼 먹고 멤버들이랑 사우나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나른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제가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라야게를 샀는데 신상이 나왔어요. 신상.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원래 그냥 안 먹으려고 했는데 새로운 거 나왔다니까. 바로 이 편의점 가라야게예요. 간장 치킨 맛.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커. 원래 이 기본 그거보다 알이 좀 커요. 그리고 여기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 위한 건가 봐요. 근육 닭. 그래서 조금 더 뻑뻑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했더라? 무슨 치즈였는데? 크림치즈인가? 이건 저번에 한번 먹어봤어. 이것도 그냥 이렇게 생긴 그거예요. 원래는 레드 맛이랑 치즈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새로운 것들을 사봤어요. 이용복 먹방 한다고요? 아, 카레 먹방 때 네, 들었던 것도 이거 비슷한 BGM이었어요. 귀여운 음악 해가지고 나온 거. 이거는 그냥 크림치즈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맛이고, 근데 이거는 그냥 흔히 아는 간장치킨 맛인데 좀 되게 뻑뻑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같아요. 적혀있는 거 보니까 프로틴 그래도 그렇고 얘랑 얘가 생긴 건 아예 다르니까. 그리고 크기도 달라요. 이게 훨씬 커요. 비슷해 보이시겠지만 멀리서 보면 이게 훨씬 큽니다. 저는 그냥 이 브랜드의 치즈 맛이랑 레드 맛 제일 좋아해요. 오리지널. 아, 레몬도 맛있어. 아무튼 이거 다 먹으면 내일 무조건 붓기 때문에 하나씩만 먹어주겠습니다. 놔뒀다가 내일 데워 먹어야지. 아, 어제 리노 형이랑 유산소 하고 빙수 먹자 해서 빙수 같이 먹었어요. 돼지밥 빙수. 댓글이 하나도 안 보이냐. 승민 스테이 아니 세이 스타 스타 스타. 네, 오늘 공연 전날이고요. 내일은 오랜만에 또 쿄세라돔에서 새로운 세트리스트로 공연을 합니다. 작년 마마도 쿄세라돔에서 공연했었고 매니악 투어 네. 쿄세라돔에서 한번 했었고 2월달인가 일본은 녹차를 참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음식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라이브 켰냐고요? 알림 알람 알아서 몰랐다고? 한 5분 됐나?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뭐 제일 먹고 싶냐고요? 아 근데 아까 그 오코노미야키랑 식당에서 이것저것 먹어가지고 포만감이 좀 있습니다. 뭐 막 땡기진 않네. 사우나에서 찐감자 됐다고? 좀 쪄 보이나요? 지금 이 시간에 카페인 수혈 중이라고? 좋지 않아요. 11시 커피라니. 아니 근데 언제부턴가 계속 버블이랑 막 이리노가 말했는데 맨날 씻으면서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론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샤워하다 신나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적은 있는데 맨날은 절대 그러지 않죠. 어떻게 맨날 그러는데. 가끔 이제 퇴근하고 화장 메이크업 지우고 너무 이제 개운한 감에 아 노래 부르면서 씻은 적은 있었죠. 근데 맨날 그런다니요. 그런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또 리노 형 방이 또 바로 옆방이라 맨날 그러면 샤워하다 불려나와서 당하겠죠. 악악악 거린다고요? 그건 뭔 말이야. 돼지밥 빙수 맛있었어요. 오사카 가면 꼭 먹는 최애 음식? 오코노미야키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사카 오코노미야키는 꼭 먹는 것 같아요. 맞아, 스테이도 그러네. 샤워실 안에서 내가 입는 게 주인공이야. 다 뭐 그런 거죠. 아니. 리노는 강아지가 귀신을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코노미야키 거의 다 같이 먹었어요. 거의 일본에서 메다마야키 먹었냐고요?
오늘 왔으니까 오늘은 못 먹고 며칠 전에 한국에서 먹었어요. 네. 계란 후라이. 샤워하면서 툭 추다가 넘어졌다고. 뭐 하다 넘어 이거 하다가. 오노추 해달라고요? 레이니의 유 정말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레이니의 유. You, I'm nothing without you. 볼에 점이 진해진 것 같다고요? 조명 앞이라 그런가 봐. 다음에는 인스타 라이브 하기 전에 버블 보내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알림이 잘 안 오나 보네. 내일 야구 보러 간다고요? NC 롯데? 오늘 졌죠? 내일 재밌게 보다 오세요. 오사카 사투리 난데 야넹. 이 오사카 사투리가 난데 야넹. 난데 야넹. 너겟집 먹었다고요? 어때요? 솔직히 맛있죠? 진짜 맛있다니까요? 포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뭐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예, 저렴한 가격으로 예, 한 끼를 굉장히 포만감 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너구리를 끓여서 계란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치즈를 올려주시고 밥 한 공기 딱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 국물이 굉장히 밥이랑도 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만감 넘치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김치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봐야 돼요, 진짜. 맞아, 꾸덕꾸덕 칼로리 높은 맛. 벌금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꺼볼까? 한 칸만 남겨놨어요. 아, 인스타 필터 여기 몇 개 있는데 잠깐만요. 뭐야 이거. 이거 아닌데. 있다. 멍멍 멍멍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이것도 있고요.
귀여운 것도 알려주셨어요. 여기도 있고요. 아 이건 좀 그렇다. 어? 포착고. 그래 애들 안녕. 아 이게 단가가요. 네, 다운받아 온 거야. 아 이거 오랜만이네. 옛날에 진짜 이거 많이 했었는데. 아니 이따 방송 종료할 때 오랜만에 켜보고 있습니다. Puppy in the building. 자, 마음에 드네요 이 필터. 저는 원래 포착구 파였는데 요즘 따라 폼폼프링이 조금 더 귀여운 것 같네요. 친구랑 게임하다가 오빠가 랍 안 켜서 친구 버리고 왔어요. 잘했냐고요? 아 근데 친구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보카도 오랜만이죠. 원래대로 승짱 감자 필터 씌웠냐고요? 네 오늘의 필터는 감자입니다. 감자 제철. 일본 가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오코미야키랑요. 가라아게랑 그다음에 고베큐. 고베큐 진짜 맛있습니다. 입안에서 고기가 막 녹아요. 스키야데 난 난테 카와이라
홀드온 듣고 우리 강아지 복작 복복 쓰다듬어줬어. 더 많이 쓰다듬어주세요. 뽀뽀도 해주시고. 타코야끼 50개 먹을 수 있냐고요? 50개는 좀 네. 한 20개 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뭐랄까요, 포장마차 트럭에서 바로 이렇게 뒤집어주셔서 이렇게 주시는 타코야끼 진짜 맛있는데, 마요네즈인가 이렇게 소스랑 팍 뿌려가지고 그 이렇게 막 가스오븐인가 그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거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다. 와, 맛있지. 겨울에, 한겨울에 축제 때 매니악이랑 특 춘다고요? 화이팅. 어려운 것만 골랐네요. 내추럴 불러달라는 얘기가 많네요. 벌써 끝났어? 벌써 킨지 30분이나 됐구나. 부금 틀어놓은 게 끝났더라고요. 내추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줘, 날 믿어줘. I'll be here for you. 이제만 편히 있어줘, 안심해줘. I'll be there for you. 당연히 사랑이 숨쉬듯이 밥 먹듯이 생각할 필요 없이 It's natural. 날 믿어줘, I'll be there for you. 축제 때 복면가왕이 있어요? 우와, 처음 들어. 신박하다. 축제 때 복면가왕 나가면 막 지원자를 미리 받겠죠? 그러면 축제 날 됐는데 내 옆에 친구가 없어졌어. 그럼 복면가왕 나간 거네. 재밌겠다. 학교 다닐 때 있었으면 나갔겠다. 복면가왕. 아마 가면도 다 만들겠네요. 나는 내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원래 절대 안 주신다고, 그 끝날 때까지 보안 유지 해주셔야 된다고 원래 절대 안 주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너무 가면 마음에 들어 한다고 주셨어요. 옷이랑 신발 보고 누군지 다 안다고요? 우와. 요새 맥날 많이 먹냐고? 아니요, 요새는 진짜 안 먹는 것 같아요. 요새 뭐 한식, 예, 네,
요새 계속 해외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으니까 한국 가면 주로 한식, 김치찜, 뭐 찌개, 제육볶음 그런 거 한식 위주로 먹는 것 같아요. 고기, 찌개. 승민아, 너 득도 했다며? 득도 나고야돔에서 샤오팅 보고 기절했잖아. 득도가 그거 말하는 건가? 득음? 삼옥타브 도?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삼옥타브가 열리면 그 위에 내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근데 중고음 때가 정말 힘들어요. 중고음 때가 그냥 원래 다들 생각하기에는 고음이 제일 내기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삼옥타브 위에는 그냥 내면 되는데 그 위에가 열리면 중고음 때 내는 게 정말 불안해져요. 왜냐면 그 두 개를 섞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영역이랑 밑에서 나는 소리를 딱 섞어야 돼요. 그래서 중고음 때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사실 뭐 득도는 오래전에 했는데 그 맞아요. 아시는 분 아시네. 파사지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날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정말 다르고요. 저 때문에 안치홍 선수 응원가 불러서 아버지께서 배신자라고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다른 팀 응원하시라고요. 조금 있으면 승민이 생일인데 그날 뭐 먹을까? 와 진짜 내 생일이네. 저는 미역국 먹을래요. 소고기 미역국. 같이 소고기 미역국 먹읍시다. 미역국은 맛있으니까요. 오늘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양정인이 찍어주면서 카메라 셔터를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사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몰아서 이것저것 함께 올리려고. 스고이니홍고 와카룽다네.
ひらがななんで읽을수있어요너아까다섯알중에하나를먹고아예안건드렸어내일또공연이니까그리고아까오코노미야키도많이먹어가지고뒀다가내일전자레인지에데워먹어도돼요저거되게뭔가짱짱해서하루있다가하루다데워먹어도맛있어요이틀연속롯데직관갔다왔더니아직몸이찌뿌둥해어제이겼나그쵸화수삼성전10대3으로인가이기지않았었나 오야승민말해봐사우나에간만에다녀왔는데진짜좋더라고요아지금도되게노곤노곤합니다다같이다섯명이서갔거든요아저랑막내랑용복이랑찬이형이랑창빈이형이갔다왔는데다섯명이서계속사우나들어갔다가냉탕들어갔다가왔다갔다왔다갔다이렇게저희끼리만있을수있는그런곳이었는데되게좋더라고요얘기도많이하고되게좋았어요땀왕창빼고내일은쿄세라돔공연1회차입니다볼코쿠다사이안들어오지비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있냐고. 저 비타민 끊은 지 한 두 달 됐습니다. 이제 먹어도 좀 졸린 느낌이 들어서 간이 많이 상했나 싶어서 비타민 아예 안 먹고 있어요. 자, 자기 전에 보이스 오랜만에 구해달라고. 알겠어요. 졸리냐고요? 네, 사실 지금 좀 눈이 반이 됐다고요? 좀 졸린 것 같아요. 마지막 아보카도 필터를 하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공연을 위해서. 아침부터 또 리허설이 있기 때문에 푹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우나하고 와가지고 몸을 좀 쪘더니만 아주 돌려졌어요. 굿나잇 여러분. 다들 행복한 금요일 밤 보내시고 내일 늦잠 자요. 안녕. 바이바이.